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째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고 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동호 기자. 네, 사고 대책본부가 마련된 의정부 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이틀째를 맞아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4명, 부상자 124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의정부 경찰서장 지휘하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화재 원인과 급격하게 불이 옮겨붙은 이유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일 아파트 주변 1층 우편함 옆에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지만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CCTV 분석 결과 화재는 발화 후 17분이나 방치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 경위,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본부와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은 내일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주민들은 사고 당시 출동한 소방 헬기 때문에 불이 확대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석원 의정부 소방서장은 이재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물 외벽이 가연성 자재로 마감돼 외벽을 타고 급격히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순경식 의정부시 부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소득 수준 및 보험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인 가족 기준 최대 154만 원의 긴급 생계비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화재사고대책본부에서 연합뉴스TV 장동호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들이 소방 헬기 때문에 불이 확대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 대표는 경희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소방 헬기에 의한 피해 확산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 헬기 두 대가 건물 옥상에서 갇힌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선회했는데 헬기 프로펠러 바람으로 불이 옆 건물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석원 의정부 소방서장은 고층 빌딩 화재 시 소방 헬기를 활용한 구조는 기본이라며 건물 외벽이 가연성 자재로 마감돼 외벽을 타고 급격히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화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충원 기자입니다. 체육관을 가득 채운 주황색 텐트. 화마로 갈 곳 잃은 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입니다.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는 늦은 시간까지 피해 주민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옷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난로 옆에서 몸을 녹이거나 휴식을 취했습니다. 대충 입고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왔는데 경찰관하고 소방대원이 딱 보더니 나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11층에서 1층까지 걸어내려왔거든요. 앞날이 막막한 주민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가족과 연락을 하거나 여럿이 모여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스티로폼 매트리스에 몸을 눕히고 잠을 청하지만 막막함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고요. 지금 오갈 데 없이 이렇게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되게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대피소에는 주민들이 당분간 지낼 수 있도록 담요와 속옷 등 구호물품과 도시락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허탈한 마음 탓에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 듯 식사를 남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 3개동에는 모두 248가구가 살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합뉴스TV 이충원입니다.